되게 창피할 정도로 취했어. 오늘은 침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젊은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언제고 간에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 뒤에 영상은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까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때가 우한폐렴과 지금은 코비드19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당시에는 우한 지역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어떤 폐렴 증상 같은 것들이 있는 전염병이 왔다더라. 뭐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람이 뭐 엑스레이를 들고 왔다든지 뭐 그래서 한 명이 발각이 됐다더라라든지 뭐 이런 때 그런 정도의 때였어요. 이때가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럴 때. 만약에 서해부나 사타구니가 아픈 환자가 왔어요. 침을 어디다 놔? 혈자리 몇 개만 불러봐. 딱 떠오르는 대로 그냥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건축 대충이지 보통. 뭐 건축을 하면 환축을 하자. 건축이다 보통은. 건축은 뭐 신경 별로 안 쓰니까. 그리고 뭐 승근, 승산 아니 그리고 안쪽에 뭐냐 음릉천 대부분 그렇게 놓지. 그렇지. 아니면 조회를 놓기도 하는 경우에는 좀 애매하고. 아 조회는 근데 강좌를 해야 돼. 좀 애매하고 대부분 음릉천 위주가 맞는 것 같아. 나는 태충 혈이 제일 많이 썼어. 근데 지금 쓰는 혈자리는 충문. 충문도 괜찮긴 한데 대부분 근데 결국에는 충문을 놓겠다는 얘기는 나는 서해부에 놓는 얘기고 니는 태충해나 뭐 음릉천을 놓는 얘기는 보통은 이제 건치기나 이제 원위치료를 한다는 얘기 아니야. 원위치료를 하는 거지. 그치? 더 잡아 그치? 볼수 있는 그럼 그건 되게 이상해하지 않아? 안 이상해하는데? 그래? 우리 환자들은 되게 이상해. 왜 서해부가 아픈데 발가락에 침 놓냐? 심지어는 반대쪽이야. 이상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게 서해부 얘기를 꺼내게 된게 아마도 정확치는 않은데 이게 이날 오신 환자분들 중에 한 명이 서해부 통증 때문에 있었던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서 그날 생각난 김에 그냥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해부 통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치료하는 방법도 원인을 치료하는 게 원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되 근데 침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애하고 저하고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침법 방식이 그래가지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는 이런 정도의 환자가 왔다면은 어떤 것들을 고려하겠느냐? 사실 이런 건 대학교 시험 문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본과 이상 들을 때. 그 졸업반 정도 됐을 때뭐 이런 환자가 온다면은 어떤 거를 고려해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원래는 한의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침법을 배워요. 그 여러 가지 침법을 배우는데 족보에 있는 침법, 족보에 없는 거 말고 그뭐 무슨 내가 무슨 지리산 가가지고서 관우장군의 신을 모시다가 보니까 무슨 침법이 떠올랐다는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책이 이렇게 있고 맞는 실험과 그런 문헌 같은 것들이 있고 논문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족보 있는 그런 정도의 침법을 많이 배워요. 6년 동안 대학교에서 뭐 하겠어? 그런 것도 다 배우고 있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중에서 전부 다를 다 쓰는 게 아니지. 한 사람한테 뭐 100가지 침법을 가지고 배웠다고 해가지고서 침을 뭐 100가지 침법으로 놓겠어? 그러니까 100가지 침법을 배웠지만 실제로 많이 쓰는 것들은 본인이 처한 그런 상황에 맞게끔 때는 조금씩 어떻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노인한테 쓰는 침법이랑 젊은 사람한테 쓰는 침법이 일단 달라야 돼. 왜냐면은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 사람을 좀 빨리 회복시켜가지고서 이제 빨리 일상생활에 돌아가게끔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노인분들을 빨리 좀 강하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뭐 30년 된 퇴행성 관절염이 와가지고서 침 맞으러 왔는데 그걸 가지고서 뭐 침을 엄청 강하게 놓으면은 그게 나? 그래가지고서 뭐 다음 날 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서 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후미질하고 그럴 수 있나? 안 돼요. 그 노인분들한테 젊은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의 침법을 쓰면은 탈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 본인의 처한 환경에 의해서 익숙해지는 침법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점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더 숙련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쪽을 조금 더 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거제법하고 무제법은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나는 아, 니네 환자는 아, 너 저기
우리는 환장 많지. 나는 침을 넣을 때 기본적으로 무자법, 거자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환부 환측에도 녹지. 장기내원 환자들은 그럴 수 있지. 이게 뭐 환측에도 쓰긴 하는데 환측에도 녹긴 하는데 환부에도 녹기를 하는데 아시열만 쓰는 경우는 열이면 하나 있을까 말까니까. 그렇지. 환부에 아시열을 쓰더라도 이제 그 거자법이나 무자법 같이 쓰니까. 야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친구랑 얘기할 때 나 내가 이런 종류의 그 동영상을 계획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그냥 얘도 그냥 평상시 우리끼리 하는 말을 그냥 하는 거지. 이제 거자법 무자법이 뭔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그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떤 데가 어디가 아픈 데가 있다 뭐냐 만약에 머리라 쳐해 머리가 아픈데 머리에 대한 치료를 할 때 머리가 아니라 완전히 좀 별개의 뭐 경락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부학상이라든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위치에다가 침을 놓는 그런 방식들을 쓸 때 그때 쓰는 얘기예요. 뭐 혹은 이제 왼쪽 오른쪽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든지 그때는 뭐 거자법 무자법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이건 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좀 엉뚱해 보이는 위치에 침을 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순대형 한의원에서 그 침 맞던 환자가 와가지고서 불만을 얘기하는데 안 맞은데. 아 그러니까 그 여자 환자야 이유를 알겠지. 이 상황은 그때 그날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환자분 한 분 얘기를 어떻게 우연히 뭐 생각나는 김에 하게 된 거죠. 그분이 일단 다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거의 1년 가까이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셨었고 정형외과 가면은 거의 뭐 다 하는 게 뻔하죠. 물리치료하고 진통제 맞고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나니까 그 실력 좋다는 저희 선배를 찾아가가지고서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뭐 허벅지 안쪽에서 서해부까지 많이 아프다. 그래서 그 몇 개월 동안 그 선배님한테 계속해서 침을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한테 왔을 때 보니까 서벅지는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상태고 거의 건드릴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환자분도 그 한의원에서 침 맞으면서 그 많이 만족을 했단 말이지. 근데 허벅지는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서해부 쪽의 치료가 영 좀 미진해. 거기가 좀 덜 났어. 그래가지고 환자분이 이제 가셔가지고 나 서해부 쪽 통증이 잘 안 낫고 있으니까 그거 좀 치료를 해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선배님이 안 하겠다고. 자기는 이제 여자 환자분이니까 환자분이 남자였으면은 그냥 시도했을 수도 있겠는데 여자분이라서 난 그걸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료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치료를 하겠다. 서해부 쪽에 대한 치료는 꼭 서해부에 침을 놔야지만 하는 건 아니다. 물론 효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왕이면은 안 썼으면 좋겠다. 혹시 성별에 대한 얘기라고 AI가 좀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런 얘기 아니죠. 뭐 그런 수도 있잖아. 그 여자 환자분이 좀 꺼려할까봐. 이게 AI가 이런 말만 자꾸 하면은 자꾸 제 노딱을 붙이던데 이건 이제 남녀 무슨 차별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꺼려할 수 있겠다 싶은 시술일 때는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좀 더 편해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남녀 차별 이런 거 아니지. 그 선배님은 그래가지고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허벅지 위주로 해서 치료를 하면은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전제가 돼가지고 치료를 계속 하시는데 잘 안 나니까 이제 저희 한의원으로 바꿔서 오신 거죠. 우리 한의원은 펜스법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서해부가 아픈데 이유가 뭐 진동근이나 이상근이 뭐 아파서 아픈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까지 씹어서 놓지. 그런데 이건 뭐 저희 한의원에도 종종 아니 늘 있는 일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있어요. 이게 뭐 가슴 쪽이 아픈데 뭐 남자분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데 뭐 떠오르는 환자분이 지금도 몇 명 있는데 가슴이 아픈데 이 가슴이 아픈 게 보니까 가슴 쪽 근육이나 뭐 인대나 뭐 아니면 늑간신경 쪽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야. 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상될 수 있는 게 완전히 뒤로 반대쪽으로 넘어가가지고서 등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등만 건드리면 될 것 같아. 등만 치료를 하기도 해요. 등만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은 딱 같이 해야지 뭐 가슴 쪽도 같이 해야지 뭐 그렇게 뭐를 하든지 간에 빨리 치료만 낼 수 있으면은 다양한 걸 다 해봐야지 그런 거죠 이제. 그리고 뭐 혹은 이제 아까 서해부 얘기하던 거 서해부가 아프면은 저희 한의원도 되게 많을 거예요. 만약에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이 혹시라도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아 저 혹시 내 얘기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많아요. 서해부 쪽이 아픈데
서해부 통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이유가 옆에 허벅지 옆면 쪽에 중둔근, 소둔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뒤쪽에 이상근이라는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서해부에 침을 아예 안 놔요. 근처도 안 가. 뭐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거지 증상, 통증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죠. 통증 자체를 치료하는 거는 그건 치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치료가 아니야.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에는 그냥 아픈 데다가 무조건 놓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효율이 좋을 거를 찾아서 놓는 거죠. 좋은 것도 별로 없었고 아, 좀 무식한 진법이지. 근데 진법 자체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양방 애들이 좀 양방 쪽에서 조금 편해해서 따라하기 쉬운 진법이잖아. 아픈 데다가 추천해주는 건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굉장히 잘 아는 분도 있을 내용인데 양방병원, 양방의사가 과연 침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가끔 보면은 양방의사는 절대로 침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정말 모르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전국에 침을 놓고 있다가 몰래 녹다가 걸리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많아 그 심지어는 거기 지방 토착 세력들하고 결탁돼 가지고서 거기 뭐 대충 그냥 그 보건소에도 아는 사람 있고 이래가지고 신고하고 해도 뭐 대충 무마시키고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가끔 보면은 그 뉴스에서 뭐 침을 놓다가 들켜가지고 그래서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 뭐 항고 뭐 상소 이렇게 해가지고 2번 2심 3심 가가지고 서 있는데 결국에는 대부분에서 뭐 판결 내기를 의료법 위반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난뭐 이게 침이 아니라 침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 생긴 건 똑같이 침을 놓는 거지만 이건 침이 아니라 뭐 무슨 신의료 기술 이래가지고서 이건 양방 기술에 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좀 봐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뭐 침을 놓은 다음에 침이 아니라고 하면 침이 아닌가 그게? 아 그러니까 양방 의사들 중에서도 침을 놓고 싶어하는 원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가 불법이니까 아니,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들을 링겔 주사 같은 걸 놔가지고서 뭐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그럼 되나? 불법이지 그거는 한의사는 링겔 놓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뭐 그거 안 하면 어때 나는 한의사인데 침 놓고 있으면 되지 근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지 한의사인데 불구하고 이제 아니 난 포도당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포도당은 뭐 한약 아니야 그건 뭐 태양인 약인가 하여튼 뭐라고 둘러붙이든지 간에 하여튼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양방의사들 중에 뭐 하는 것 중에 제일 가성비 좋은 게 포도당이거든 그게 990원인가 한데 이제 그거 놓으면은 제가 15만원까지 받기도 하는 걸또 봤거든? 그러니까, 1000원 주고서 뭐 15만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양방에서 생각했을 때는, 침도 그렇게 괜찮은 편이거든. 왜냐면은, 침 그거 얼마나 되겠어, 그게. 뭐, 비급여로 뭐, 만원, 이만원, 이렇게 받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뭐, 침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보면 알거든, 침이 좋다는 거를. 그러니까, 침을 놓긴 놔야 되는데, 이게 불법이긴 하고,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겠기도 하고, 그러니까 침을 놓고서 침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침 놔주고, 그러니까 뭐, 아이, 지저분하지. 어쨌건 그 의사들이 할때 제일 만만한 침법이 있어요. 뭔진 모르지만, 침이 뭔진 모르지만, 어딘가 막 놓으면은 좀 통증 해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쓰고 있는 침은 뭐, 아이, 비효학적이고 어쩌고 이러면서도 일단 자기는 놔야겠어. 근데 불법이야.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모르겠어 일단 돈 버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아 그러니까 난침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부학적으로 어디다 놔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부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곳을 찾으면 되지 양방 의사들도 해부학은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찌르면은 위험하지 않을지는 알지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지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지 그냥 대충 찔러 보는 거지 뭐 그런 침법이 있어요 그런 침법은 이제 한의사들이 되게 그 미개하다고 해가지고서 뭐 얕잡아보는 그런 진법에 속하는 건데 되게 이제 본과 1학년, 2학년 돼가지고서 이제 막그 한의사 티내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지 몸에다 찌르고 보고 이럴 때 그때 쓰는 진법이 있거든. 그거를 나도 할수 있다 이래가지고서 뭐침 놓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무시하는 그런 의미로 이게 양방의사 진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양방의사가 침범을 논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할수 없고 믿기지 않는 분들도 있어 할 수도 있는데 아 되게 많어 그 무시하고 있는 그 양방침법이라고 부르는 그 아주 저급한 침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계속 숙련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기 그 숙련도가 쌓이면은 그거 꽤 괜찮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냥 양방의사들도 따라할 수 있는 기초 침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이제 뭐 야시혈요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것보다 그냥 응급청 보만 해줘도 대부분 뭐뭐그 서해부 통증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허리 의인이나 뭐 이런 거를 따로 봐야 되고 그냥 응급청 보만 해줘도 이게 한의학이 참 재밌는 점이기도 한데, 음릉천이라는 혈자리가 이쯤 돼요. 한의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족태음경이라고 부르는데, 태음경 뭐 족태음경 이런 말 하면은 꼭 무협지의 한 구절 같죠. 근데 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족태음 비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비경, 비는 이 비자인데, 그 비장, 그 지뢰라고 하는 거, 지뢰라고 하는 장기의 글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뜬금없이. 근데 그러니까 이 음릉천이라는 혈자리는 족태음 비경이라는 그런 경락 중에 있는 건데, 비장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고 뭐 그런 혈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뭐 운동하다가 사타구니를 다쳤는데 걷다 대고서 뭐 비장이 어떻고 뭐 지뢰가 어떻고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좀 황당하죠. 아, 역시 한의사는 뭐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신비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걸 조금만 바꿔가지고 내가 이걸 여기다가 넣을 수 있으려나? 그 박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거는 서해부의 안쪽에서 시작되는 근육이에요. 박근이라는 근육은 허벅지 안쪽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런 건뭐 흔히 건염을 일으키고 있는 거위발 건염이라고 부르는 그런 위치에 해당되는 건데, 처음 시작점은 사타구니 안쪽에 있는 한 점인데, 근데 밑에서는 그 거위발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그 음릉천이라는 혈자리랑 일치해, 거의. 그래서 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무릎의 아래쪽에 있는 그 음릉천이라고 부르는 부분, 뭐 그런 말 싫으면 박근이라고 하고, 박근이라고 부르는, 아니 거위발이라고 하자. 거위발 위치에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사타구니 통증에 다소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러면은 뭔가 과학적인 것 같지? 그러니까 견골 내측에 있는 어느 반응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뭔가 과학적이게 보이고 뭐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진 모르지만 왠지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걸 뭐 족태음 비경의 음릉천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무협지지 그거는. 그래서 저는 한의학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물론 양방 쪽 애들은 안 그래도 돼. 왜냐면은 메이저니까, 그 의료 체계에 있어서 메이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못 알아들으면 어때? 지 잘못이지. 어쨌건 메이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지 잘못이지 의사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용어를 좀 어려운 걸 쓰더라도 니들이 알아서 따라와. 뭐 환자가 지라가 뭔지 비장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도 어쨌건 내가 말하면 니들이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알아들어 먹어야지. 뭐 이런 게 되는데, 한의학은 메이저는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의 용어들은 어려운 것들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에요. 그게 좀 체계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대충 뭐 비유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원래 비유법 같은 걸 쓰면은 원래 학문에서 비유법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유법 같은 걸 써가지고 그렇게 설명을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뭐 주장하는 편이긴 해요. 어쨌건 뭐 이해를 했다 쳐. 그뭐아 그래가지고서 이거 음릉천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 혈자리가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서 이게 뭐 해부학상 박근이 어쩌고 이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라고 했다 쳐. 아, 그냥 이해된 것 같지, 이제. 그러니까, 아, 그렇네, 보니까, 뭐, 근육이 이어져 있구만,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거네. 아, 옛날 우리 선조님들도 똑똑했네. 이런 거다 어떻게 알았나 보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이해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갑자기, 반대쪽에 침을 놔. 그게 뭐, 그 연결이 돼 있는데, 아, 나는 왼쪽 사타구니가 아픈데, 오른쪽 음릉천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든 좀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데까지 가려면은 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게좀 어렵다는 게 한의학으로서는 참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 이해하기 힘들 거야. 그냥 음릉천 보만 해줘도 대부분 서해부 통증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허리 의인이나 뭐 이런 거를 따로 봐야 되고 근데 그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그게 음릉천을 보했어, 혹은 사했어, 좋아졌어. 그런 문제가 없어.
근데 즉각적으로 개선 사항이 없어. 그럼 욕만 뒤지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서해부 앞에서 왔는데 뭐 다리에다가 발가락에다 침 놓고 있고 어? 뭐 이렇다고 욕할 거 아니야. 아니 기본적으로 티칭은 하지. 티칭을 하지. 아 티칭을 해? 어, 티칭을 하지. 이거는 티칭을 이해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환자분들한테 침을 여기에 놓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되게 어려워 실제로. 왜 여기다 놔야 되는지. 뭐 이게 침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설명하기가 좀 힘든 건데, 좀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냥 침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설명했다고 쳐. 그냥 그러고 넘어갔다 쳐요. 어차피 환자분들도 뭐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도 뭐 이해하고 맞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 에이 솔직히 모르지. 아는 것 같기도 하지. 그러니까 뭔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것 같기도 하기도 하니까 뭐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라고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한의사가 하는 말을 다 뭐 이해하고서 침을 맞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해는 못했다 쳐. 아 이해 못했어도 되지. 이해 못했어도 나가면 되지. 꽝 잡는 게 매니까 그냥 어쨌건 뭔가 치료를 하러 왔으니까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뭔가를 했지만 어쨌건 맞고서 나았어. 그럼 되지. 즉시 나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뭐 경락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뚱맞은 얘기 하는데 어쨌건 맞고 났는데 좋아졌어. 그럼 되지. 근데 바로 안 낫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내 병이 비록 3년이 넘어가가지고서 뭐 만성화돼 있어가지고 병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뭐 오래 시간이 걸릴 것 때는지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어쨌건 너는 신비한 동양의 뭐 이런 신비한 비법이 있으니까 뭐 침 한 방에 가서 빵 하고 나와줘. 낫고줘. 낫게 해줘. 근데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인대가 뭐 다시 재생하면 되는데 내가 니한테 좋은 약을 먹던지 어떻게 침을 맞던지 할 테니까 인대가 바로 쫙 붙게 해줘. 나는 몇 월 며칠까지 빨리 인대가 회복돼 가지고서 무슨 중요한 시험을 봐야 돼. 뭐 그런 기대를 하고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 뭐 몇 년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상관없어. 어쨌건 한두 번에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신비한 뭐 그런 마법 같은 의학이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어쨌건 그렇다 쳐. 근데 이게 잘 이해할 수 없는 치료법. 어차피 이해는 못할 거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이라도 할 수 있는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설명을 해주면은 그래도 뭔가 그냥 그런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상 와닿는데 안 나. 그러면 더 이상하지. 그걸 또 계속 치료를 받으래. 받겠어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좋아졌어. 그런 문제가 없어. 근데 즉각적으로 개선 사항이 없어. 그럼 욕만 뒤지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서해부 앞에서 왔는데 다리에다가 발가락에다 침 놓고 있고 뭐 이렇다고 욕할 거 아니야. 아니 기본적으로 티칭은 하지. 티칭을 하지. 아 티칭을 해? 티칭을 하지. 이거는 티칭을 이해해? 이해할 수 있어 환자가? 그러니까 뭐 그 이해를 못하면은 안 되지. 나는 처음에 할 때 여기 환부에 침 놓지 않습니다. 아 환부에 침 놓지 않고 미리 얘기하고 침 놓기 전에 환부에 놓지 않습니다. 일주에서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원인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침을 놓는데 환부에다 직접 놓진 않습니다. 침을 놓거나 부항을 환부에 직접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근데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 나는 우리 환자들은 우리 층은 잘 안 돼.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침을 처음 맞아본 환자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거기 해당 부위가 아닌데 침을 놓으면 되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흉약통이 있거나 숨쉽게 아프거나 그러면 어혈이라고 해서 이제 뭐 해가지고 침을 놓는데 침을 놓을 때 전혀 안 건드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나 그 보면은 전체 일주에서 2주 사이 정도 되잖아요. 뭐 되게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우리 환자층은 이해를 못 해. 젊으니까 나들. 그러니까 아니 젊은 사람도 미리 얘기는 하는데 어차피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응? 이해를 해? 이해를 못하지. 납득을 해주는 거야. 원장의 그 설명을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납득하고 그냥 그런 게 당장은 환부를 건들지 않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 환자층은 그래. 우리 환자층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 뭐 이해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이 친구는 이게 돼요. 이게 한 자리에서 20년 동안 계속 있었거든. 졸업하고서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시작한 것 같으니까 이게 돼.
어차피 뭐 처음에 왔을 때는 중학교 때 엄마한테 끌려오던 그런 꼬맹이가 나중에 뭐 자기 여자친구 데려와가지고 침 맞기도 하고, 그 나중에 뭐 결혼했다고서 뭐 애가 자기 부인 뭐 보약도 먹이기도 하고, 뭐 이랬던 그런 집안들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대를 이어가지고 오는 그런 한의원에 속하는 거니까 이게 돼. 설명을 안 해도 되고. 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끝이야. 내가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난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어차피 여기 한의원은 우리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니던 그런 데고 뭐 신뢰하고 있는 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난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건 뭐 맞으면 되겠지.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되는 한의원인데, 아유, 우리 한의원 안돼 그게. 저희 한의원은 아직도 뭐 태어나서 처음 침 맞으러 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설명이 잘안 돼가지고 나는 우리 환자들은 우리 층은 잘안 돼.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서 심지어는 침을 처음 맞아본 환자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거기 해당 부위가 아닌데 침을 놓으면은 되게 이상하지. 되게 이상한 거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 한의원은 한의원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뭐 설마 뭐침 놓고 이런 데는 아니죠? 그런 데니까. 부항? 아, 나도 본적 있어. 뭐 무슨 코깔콘 같은 데다가 불 붙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 한의원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여따 대고서 뭐 원리치열법이 어쩌고 뭐 해가지고서 뭐 어디가 아픈데고 뭐 침은 뭐 어디다 놓겠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이게? 침 자체를 맞는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오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뭐 처음 왔지만 뭐 이런 게 있다니까, 뭐 이런 게 치료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어디서 소개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침을 맞았다 치는데, 맞고서 한 번에 딱 나왔으면은 어우, 그럼 뭐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할 텐데, 아, 모든 병이 다한 번에 맞고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최근에 병들은 빨리 좋아지지. 근데 오래된 거는 오래 가요, 치료가. 뭐 나으면 되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한의원 가겠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한의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나이대의 한의사들은 그런 느낌이 있어. 나는 일리주라고 했는데. 병이 10년 됐는데 한 번에 고쳐야 돼.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환자들은 환자가 아니지. 그 복권을 긁고 오는 사람이지. 근데 그거를 기대하고 와요. 그러니까 복권 긁고 그러면 복권 긁고 그 당첨 안 됐다고 욕을 하잖아, 할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것도 있어. 이게 10개월 전인가 11개월 전인가에 그럴 것 같으면은 유튜브를 하면서 뭐 찍은 동영상을 찍으면서 뭐 술도 마시면서 이러면 되겠네? 라는 굉장히 일차원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딱 한번 해보고서 그 다음에 아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차라리 시간을 내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뭐잘못 발행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제대로 해야지 뭐술 마시면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단 말이죠. 술 마시고 나니까 뭐 중간에 결국에는 뭐뭐 뭐 한의학 얘기하면서 뭐 유튜브 콘텐츠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우리나라 뭐 유명 여사 뭐 솔로라고 하면 아이유가 대표적이 되는 거니. 뭔 소리요? 우리나라에서 그 여자 솔로라고 하면 제가 갖고 오셨어요? 예? 네. 가수? 응? 가수든 뭐 하여튼 뭐 팬덤이든 하면은 이제 아이유? 아이유를 보통 그 아이유가 친구 잘 나가잖아. 그래서 팬덤도 그래요? 넓고. 몰라. 여자 가수 중에 누가 있겠냐? 성인 여자 가수 중에. 헤이즈. 헤이즈가 누구냐? 예뻐. 헤이즈가 누구야? 이런. 하고 좋다라고 하면은, 에일리. 그렇게 하면은, 에일리가 있어. 그럼 변태로 몰린다고. 에일리가 왜 변태야, 이씨. 변태로 몰린다고. 에일리가 왜 변태야? 놀이로 몰린다. 에일리는 놀이가 아니야, 이씨. 에일리 뭔지도 모르지? 엘리가 누군데? 걔네들도 소녀성이 있다는 거야. 걔네 소녀라고? 술 마시고 나니까 뭐 중간에 결국에는 뭐 한의학 얘기하면서 뭐 유튜브 콘텐츠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했다가 결국에 나오는 건뭐 아이유, 에일리, 헤이즈 뭐 이렇게 나오잖아. 아저씨들 대화가 뭐다 그렇지 뭐. 아저씨들 모여가지고서 무슨 뭐 국가 경제와 뭐 한의학의 미래와 이런 거 얘기하겠어?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앞쪽에 있는 영상은 그래도 좀몇 개를 좀 건질 수도 있긴 한데, 안 되겠더라고. 결국에는 와이프가 싫어해요. 왜 와이프가 싫어하느냐? 이랬었거든.
술을 그렇게 마신 건 아닌데 똑바로 걸어지겠지가 않아져. 아, 마누라. 방문 앞에 필요한 거 다 놨으니까. 방문 앞에? 가요. 뭐라고? 안방 문 잠그고 잔다고. 왜? 방문 앞에 필요한 거 다 놓고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씻고 주무시라고요. 네. 어, 왜 안 와요? 근데 응? 막걸리 반주전자를 그렇게 오래 마셔요? 아니 문 잠갔다고. 문 잠갔다고? 그런 게 어딨어. 어, 아직도 거기야? 나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앞이야. 하여튼 나는 자니까 알아서 하세요. 문 잠갔어. 못 들어. 어차피. 내가 되게 창피할 정도로 취했어. 그러니까 빨리 자. 빨리 자. 자. 남편 신경 쓰지 마. 어? 남편 취했어. 어, 건들지 마. 아, 나 잘 거야. 이제 끊을게. 아. 아, 근데 오늘 주제가 뭐지? 친미. 아, 그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로 하죠. 하여튼 나는 자니까 알아서 하세요. 문 잠갔어. 못 들어. 어차피. 내가 되게 창피할 정도로 취했어. 그러니까 빨리 자. 빨리 자.